여기는 아랍의 여자분들이 장사라네요. 이 강이요, 그 옛날에 그 방영했던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그 강입니다. 이게 이름이 Blackfoot River예요. 그래서 그 촬영 장소쯤 되는 곳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량이 많아요. 이거는 작은 강의 그 지류거든요. 그래도 여기 이제 그 로키 산맥에는 원래 이렇게 수량이 풍부합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중동 사람이 판매하는 요것을 사왔어요. 근데 안에는 이제 시금치가 들어있는 건데 요게 생긴 것이 나폴레옹 모자처럼 생겼네. 요렇게 생겼어요. 저거 옛날에 65년도에 창경원에서 타던 거다. 여기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점심이 아니라 아침이죠. 아침을 원래 안 먹고 사니까. 그래서 요 이상하게 생긴 그 시금치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동 사람들은 얇게 이렇게 구워서 먹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니까 금세 진격하고 금세 후퇴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이렇게 얇게 그냥 밀가루 대충 반죽해서 그렇게 척척 붙여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 농경 사회니까 그냥 한 곳에서 머물면서 사니까 이제 그러한 장조림 문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한 거죠. 국물 문화 이런 것들.